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오늘은 이동선 코치님께서 레슨 하시는 인수중학교 한번 와봤고요. 라온클럽이 있는 곳이죠. 구독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랑 오늘 레슨 하시는 내용 한번 잘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알아서 부자연스러운 건 잘라주세요. 네네. 자, 저희 이제 지금까지 레슨 이제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트로크 좀 잠깐 해보고, 기본 스트로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보고, 수비. 네, 수비랑 그 다음 스텝 응용. 그 두 가지 좀 배워볼 거예요. 네, 굉장히 지금 경직돼 있으셔. 맞아요. 네, 여기 이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레슨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받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그 셔틀콕 알죠? 셔틀콕 3화. 많이 쓰시잖아요. 3화 셔틀콕이랑 그 배드민턴 브랜드 중에 리닝이란 브랜드 있어요. 그 리닝이 그 중국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던 네, 브랜드. 황산 선수도 사용했고. 그렇죠.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썼던 네. 제품이죠. 네, 그렇죠. 네. 소개 잠깐 해줄 수 있으세요? 뭐 3화는 1979년도 창립해서 셔틀콕을 쭉 해오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1979년이요? 네, 그래서 한 40년 정도 된 회사예요. 그리고 셔틀콕으로 쭉 이어오다가 최근에 리닝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런칭을 해서 저희가 그 리닝은 이제 한국 에이전트를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아니 없습니다 이제. 예. 없으세요? 레슨 해야 됩니다. 뭐 장점. 장점? 네. 3화만의 어떤 셔틀콕만의 장점. 글쎄요, 그건 뭐 오랫동안 하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셔틀콕이 장인이잖아요 또. 그렇죠. 3화. 예,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러니까 뭐 셔틀이 이게 이제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 이제 깃털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합니다. 결국에는 뭐 3화를 쓰라는 소리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걸 선택해서 쓰시면 네. 될 것 같아요. 3화 네. 쓰십시오 여러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스트로 한번 이제 봐볼게요. 준비 뒤로 가시고요. 가운데. 자, 1단계. 자, 스냅. 1단계 손. 스냅. 직선. 다시 스냅. 자, 2단계. 네. 오케이. 아, 슝 너무 좋아요. 자, 팔꿈치 열어주고 2단계. 자, 3단계. 네. 자, 1. 자, 2. 자, 3. 자, 오버디 스윙도. 자, 좀 더 좁혀주고요. 둘. 다시 좀 더 모아주고. 3. 이렇게 스윙도 좋습니다. 네, 그립도 좋고요. 그립 교정도 너무 잘 하셔서 스윙이 이뻐요. 3. 자. 다시. 오케이, 좋습니다. 그립도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네. 아주 잘 하시고 계세요. 네, 좀 긴장하셨어요? 긴장하셨어요. 자, 이제 수비. 하는데 수비 일단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수비 종류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요 앞에라서 되게 친절하죠. 예. 네, 막 소리 빡빡이 지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원래 저한테 무지하게 혼나요. 무지하게 혼나시는데 오늘 좀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우리 사마 대표님. 예. 자, 수비 종류가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네트 커트. 네트 앞에 살짝 놓는 거예요. 이런 수비죠? 이런 거. 이런 수비. 이게. 상대방 스매시 때리면 네트 앞에다 톡. 네트 커트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이드 커트. 사이드 커트. 그러니까 사이드로 보내서 사이드 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팔꿈치, 요 주관절, 요 엘보. 여기를 이제 던지는 스윙을 이제 바깥쪽 라인. 이런 게 사이드 암 스트로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관절을 던지는 이런 스윙들. 사이드암 스트로크, 그러니까 사이드 커트, 이런 수비입니다. 약간 드라이브스로 치는 거죠. 이렇게 낮게 깔아서 드라이브스로 공격적으로 치는 거예요. 사이드 커트. 뭐라고요? 사이드 스트로크. 그 사이드 커트. 사이드 컷. 사이드 컷. 아까 전에 처음에는 네트 컷. 네트 컷. 그러니까 네트 커트는 이제 내가 수비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공격으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트 커트는 상대방 전위한테 공격기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수비 방법이라고 봐야 되고, 사이드 커트는 상대방 후위한테 어떤 공격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높게 올리는 언더핸드 수비. 언더핸드 수비. 높게 올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수비일까요? 언더핸드 수비. 계속 상대방 때리라고 주는 건데요? 예. 아니죠. 그래서 많은 동호인분들이 언더핸드 수비를 높게, 수비를 높게 멀리 보내려고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네트커트나 사이드커트가 많아야죠. 빨리 공격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 앞사람을 무너뜨리든, 상대방 뒷사람을 무너뜨려서, 공격권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 이 언더핸드 수비는 내가 이제 뭐 불가항력인 상황이거나, 내가 시간 여유가 없거나, 좀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 이제 언더핸드 수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더핸드 수비가 채공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상대방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핸드 수비를 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 그럼 상대방이 초보자여야 돼. 여기다 여기서 스매시를 했다가 저기로 언더핸드 했다. 그러면 저 뒷사람이 좀 밀릴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상급자한테는 계속 연속적인 공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더핸드 수비보다는 네트커트나 사이드커트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비는 세 가지 할 겁니다. 세 가지 해볼 거고, 네트컷, 사이드컷, 언더핸드 수비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선수들 영상 보면 언더핸드 수비가 많아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럴 거예요? 그거 보고서 이제 동호인분들이 수비를 계속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호인분들은 운동 능력이나 반사 시력이 다 다르잖아요. 급수도 다 다르고.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력이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상대방 전위한테 네트커트를 해서 저 상대방 움직임보다 내가 더 빨리 네트커트를 하거나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은 한 네트커트를 쉽사리 못해요. 왜? 푸시 맞아버려.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네트커트 한다고 해봐. 붕 떠서 푸시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사이드커트를 해도 낮게 깔아서 사이드커트를 해도 뒷사람 반응 속도보다 내 사이드커트 되는 요 볼 처리가 조금 더 늦거나 그러면 그냥 다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 앞사람과 뒷사람이 공격하는 타이밍보다 내가 수비하는 타이밍이 더 빠르면은 이제 그렇게 사이드커트, 네트커트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계속 어떻게 하게 돼요? 계속 언더핸드 수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선수들 하는 영상을 보고서 아, 수비는 저렇게 계속 올려야 되는구나. 저렇게 멋지게 저 힘있게 자꾸 올려야 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앞사람이 반응 속도가 늦다. 그럼 네트커트를 많이 해야죠. 쉽게 공격기 바꾸는 거죠. 반응 속도 늦어. 그럼 네트커트 해서 공격기 쉽게 바꾸고. 뒷사람이 조금 늦어. 두뇌. 그러면 사이드커트 해서 또 쉽게 또 공격기 또 바꾸고. 또 전위로 또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수비하고. 요렇게, 요런 비율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언더핸드 수비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차선책. 마지막 차선책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 근데 언더핸드 수비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왜? 언제든지 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어떤 스냅의 요 스윙, 요 힘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은 또 내가 또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트컷, 사이드컷, 언더핸드 수비. 그 세 가지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죠. 방향을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무슨 수비예요? 네트컷. 자세 낮추고요. 자세 낮추고. 다시. 손목을 좀 젖혀놓은 상태에서, 나간 상태가 아니라 젖혀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이렇게 가볍게 볼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되는 거예요. 흡수하듯이.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라, 약하게 치는 게 아니라 흡수하듯이 천천히. 천천히.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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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직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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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개념은 좀 이해되셨죠? 네트컷. 자, 이번에 사이드컷에 한번 해봅니다. 이게 드라이브성으로 낮게 깔아서, 이렇게. 중간 라인 또는 중간 라인보다 조금 뒤까지. 아래에서 드라이브를 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낮게 까셔야 돼. 네트 높이랑 비슷하게. 오, 좋아요. 지금 잘하셨어. 이렇게 사이드 커트입니다. 다시. 오케이. 그렇지. 이 주관절. 엘보를 어떻게 한다? 던져준다. 이 엘보를 던지면서 손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오케이. 무슨 커트? 사이드 커트. 이제 언더핸드 수비를 해보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여기,
여기 이렇게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어떤 사이드 커트면 사이드 커트, 네트 커트면 네트 커트를 디테일하게 좀 잡는다기보다는 네. 좀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조금 못 하셔도 괜찮아요. 네. 준비. 자 이제 언더핸드 여기까지.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셔틀을 치는 어떤 여기 수비에 대한 방법에서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네트 커트, 사이드 커트, 언더핸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뭐냐면